자, 이번 영상은 시네타 새로운 세계 신규 영웅 코스튬 유출이 됐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출처는 해외 유튜브에서 공개된 내용을 이미지만 한번 가져와봤고요. 와, 이거 보고 진짜 놀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영웅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자, 바로 보겠습니다. 먼저 코스튬 6종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요. 아직 캐릭으로 나오지 않은 화련, 이게 수영복 화련으로 나오고, 그리고 시아시아 이 친구도 이제 수영복, 그 다음에 유리, 야, 이거 미쳤습니다. 유리 수영복, 그 다음에 비올레 수영복, 밤이죠? 긴 머리도 잘 어울리네. 자, 그리고 시피스의 수영복, 그리고 하츠, 야, 지금 뭐 최고의 영웅이죠? 하츠도 이제 수영복 이런 식으로 코스튬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코스튬이 뭐 어떤 식으로 획득할 수 있을지는 일단 뭐 뽑기로 뽑을지 아니면 뭐 패키지로 판매를 할지 이벤트로 여러 가지 뭐 교환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다음은 이제 신규 캐릭터, 신규 코스튬 이렇게 추가되는 것 같은데 연희와 아시나요? 이미지가 두개 이렇게 있고 굉장히 이쁘네요. 자, 그리고 시아시아 아까 봤죠? 코스튬이 아니라 캐릭으로 뭐 출시되는 느낌. 자, 그리고 이제 우렉 마지노 요거 조금 신캐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실 텐데 데이트 오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로포비아 렌이 친구는 전투를 하다 보면 상대로 나오더라고요. 굉장히 귀엽던데 캐릭으로 나올 것 같고. 자, 그다음에 카이저. 야, 좀 간지납니다. 네임헌트 로포비아 늑대라고 하는데. 자, 그리고 유한성이죠. 유한성 뭐 처음에 여잔 줄 알았는데 남캐라고 하고 코스튬인 것 같습니다. 약간 하얀색 느낌. 자, 그다음에 라크. 야, 지금 뭐개 물몸이죠. 라크의 뭐 애기 모습. 네, 굉장히 좀 귀여운 모습인데. 초콜릿 빌런. 그 다음에 야주 비올레 그레이스. 이거 밤인 것 같거든요. 비올레라고 불러야 되나? 자, 그 다음에 호아킨. 야, 이 친구 진짜 간지납니다. 약간 흰색 배경에다가. 오야 그리고 또 우렉 마지노. 와, 몸 지려요. 네, 그 다음에 연희와. 자, 그리고 와, 밤입니다. 밤 맞죠? 코스튬인가? 여튼 이 게임에 이제 도감에서 몇 명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죠, 캐릭으로. 일러스트까지 지금 일단 이렇게 공개된 거 보면 뭐 2주, 4주 간격으로 몇 명씩은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이제 캐릭을 푼다면 분명히 픽업 소환 할 겁니다. 네, 넷마블이 뭐 특징이거든요. 모든 게임의 특징이기도 하고, 가능성이 좀커 보이고, 등급은 뭐 나와봐 알겠죠? 뭐 스왈일지, 숯불일지. 자, 그리고 신규 이벤트, 요것도 무조건 할것 같은데, 일단 뭐 여름 이벤트 할것 같고요. 아까 뭐 비키니 코스튬 나온 거 보면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 뭐 시비스, 하츠, 유리 그리고 신캐 이렇게 3명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, 이거를 뭐 교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는 이벤트 재화를 얻을 수가 있고, 뭐 특정 컨텐츠를 하면 캐릭터로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있죠. 자, 그리고 이것도 뭐 이벤트 배너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뭐 교환할 수 있는 것 같고, 이거 뭐 캐릭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재화도 아마 어느 정도는 좀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거 뭐 소라인가요? 고동인가요? 뭐 이런 걸로. 이것도 뭐 이벤트 배너 같은 느낌이죠? 뭐야, 엄청 귀엽네. 자, 그리고, 야, 화련. 이거 뭐 픽업 이벤트 배너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? SSR에 약간 이미지도 뭔가 뽑기를 얘기하는 느낌이기도 하고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야, 화련 픽업 소환 기념 패키지 느낌 아닌가요, 이거?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. 첫 캐릭은 화련인가? 우렉 마지노인가? 아니면 뭐 여러 명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. 어떻게 나올지. 네, 유출된 이미지는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언제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뭐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 이벤트 그리고 관련된 캐릭터, 코스튬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수고요. So can we just love?